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영화 인어공주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어공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디즈니사에서 실사 인어공주 영화를 지금 릴리즈를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감상평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인어공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의 인어공주는 이렇지 않아 1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공주 시리즈 동화가 많은데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등 그런 공주 시리즈에서 보통은 이제 이 왕자라는 남성의 구제를 받아가지고 여성이 신분 상승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원작이 비극적인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이 인어공주를 읽고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왕자랑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펐지만 그 결말의 엔딩이 공기의 정령으로 바뀌게 되죠.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공기의 정령으로 영혼 불멸한 불멸의 영혼을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죠. 사실상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인어공주의 결말을 불멸의 영혼을 갖는 걸로 엔딩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실제 이별 실현 경험담을 아름답게 소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어공주라는 원작의 엔딩은 불멸의 영혼을 갖는 인어공주의 성숙한 사랑의 결말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새드 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상으로는 아름다운 엔딩이었죠. 고통을 참고 그 사랑을 성숙을 추구했던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 어린 애들이 읽기에는 그 동화가 슬프죠. 힘들게 다리를 그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다리를 힘들게 만들고 목소리도 잃어가면서 왕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어공주가 애를 썼는데 결국엔 물거품처럼 공기의 정령이 되었다는 그런 결말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동화의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비극적인 사랑의 엔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리고 이 인어공주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떤 반인, 반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의 그 상상 속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판타지로 남았던 거죠. 그런데 이 디즈니사에서 1989년도에 인어공주를 애니메이션화 합니다. 디즈니사는 이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더 리틀 머메이드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걸로 대중적인 인기를 원래도 좀 인기 있었지만 이걸로 완전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통점이 이 안데르센도 그전에는 그저 그런 동화 작가였다가 이 인어공주를 발표를 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인기를 굉장히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즈니의 선택은 옳았다. 인어공주를 애니메이션 하면서 인기를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사가 다르게 설정한 것이 있는데 원작과 그것이 바로 이름을 원작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다르게 되죠. 원작의 결말은 슬픈 그런 엔딩이었죠. 그런데 디즈니사에서는 이거는 너무 슬프다 하면서 해피엔딩이라는 결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원작의 결말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판타지적인 결말에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새드 엔딩보다 해피엔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디즈니 다의 그 바뀐 결말에 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소설과 다르게 소설에서는 인어공주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이 디즈니 다의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은 저는 우르슬라를 최애 캐릭터로 뽑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영화가 끝이 나고 나중에 한번 노래를 찾아 듣고 싶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Part of a World 그 곡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르슬라가 불렀던 Poor Unfortunate Soul을 찾아보았죠.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디즈니의 컴필레이션 음악 앨범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Poor Unfortunate Soul이라는 이 우르슬라가 영화에서 불렀던 그 곡이 정말 좋았던 거죠. 직역을 하면 불쌍한 영혼이라는 뜻이죠. 이런 불쌍한 영혼들아.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었는데요. 사실 우르슬라는 빌런이죠. 악역이지만 이때 저는 무엇을 느꼈냐? 그 애니메이션에서 우르슬라도 똑같은 Poor Unfortunate Soul이라고 저는 느꼈던 거죠. 보통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그런 영혼에 끌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자를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왠지 우르슬라의 그 불쌍한 영혼을 느꼈던 거죠. 아무튼 저는 우르슬라를 좋아했답니다. 디즈니는 이 리틀 머메이드를 대성공을 하고 2편, 3편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어공주의 애니메이션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뮤지컬화도 됩니다. 이 디즈니사의 정말 폭발적인 대성공 뒤에는 사실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알려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작은 비극의 엔딩이었지만 애니메이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면 영화는 어땠냐? 실사로 만들어진 영화는 어땠냐? 하면 저는 재밌게 보긴 보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소설에서 아름답다고 묘사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데르센이 그 인어공주의 외모를 묘사를 할때 정말 깊은 바다처럼 푸른 눈, 아름다운 목소리, 빛나는 머리 이러면서 머리카락 이러면서 그 묘사를 아름다운 미형으로 묘사를 해놓는데 이 영화에서는 현실을 사실 추구를 한 거죠. 디즈니가. 그래서 재미있게 보았지만 사실 저는 조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그런 인종과 상관없이 사실 동화라는 거는 꿈과 환상 그리고 상상과 판타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사 영화는 너무나 무참히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흑인이 주인공을 해서가 아니라 동양인이 했던 뭐 아무나 했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영화 자체가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상상의 여지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화면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노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이 여주인공이 노래를 잘했죠. 그렇지만 이 원작을 본 사람들은 사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원작에는 굉장히 감성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Part of a World 그 노래를 부를 때 나도 쓸쓸해지는 그 느낌을 원작에서는 봤거든요. 인어공주가 그 다른 세계 바닷가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쓸쓸한 마음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느껴졌는데 사실 실사 영화에서는 그런 감성이 안 느껴졌던 거죠. 그냥 뭔가 의지적인 면, 뭔가 성취를 해야겠다는, 내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의 감성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는 좋았다 이런데 저는 사실 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우가 23살,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배우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이 배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그래 너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특히 결말 부분이 애니메이션은 해피엔딩이었죠. 근데 영화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동등한 출발인 거죠. 남자의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남자 대 여자 똑같이 동등하게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결말이었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결혼으로 끝나죠. 그런데 영화는 그냥 같이 둘이서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상상의 여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물론 모든 결말이 뭐 남자 여자 행복하게 왕자 공주가 결혼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는 21세기에 사실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이죠. 그렇지만 동화잖아요. 이 동화를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들이 뭔가 행복하다, 결말을 봤을 때 행복하다, 잘됐다, 기쁘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나는 걸로 하면은 떠나나 보다 이게 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역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만약에 뭐 그런 결혼 엔딩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그런 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 동화라는 거는 꿈과 환상, 상상을 말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어린이들에게는 환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조차 너무나 현실적으로 됐던 거죠. 아무튼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은 존중하는 바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아직은 환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올바름을 꼭 알아야 되느냐 한다면,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그렇게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 동화는 동화다. 동화의 아름다움을 지켜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인어공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1탄이었습니다. 2탄은 어떻게 하냐고요? 2탄은 그럼 이 영화에서 왕자가 과연 이 인어공주와 사랑에 빠졌는가? 왜 사랑에 빠졌을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2탄을 들고 오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왕자가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음 시간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볼 수 있기를.